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세 개가 올라와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우리 오정택 씨 대형교회 이예나 자매님이 12월 28일에 고대병원에서 오전에 머리 MRI 검사 받는데요, 긴급 중보기도 부탁 들어왔고요. 이미 현진 자매가 39살 화평열매인데 유방암 투병 중에 있는데 믿음 안에 잘 버티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암 수치가 오르고 암이 또 전이가 됐답니다. 두려움 대신 큰 믿음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 부탁하고요. 도준혁 씨 가족들과 친척들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다리가 낫고 취업을 위해서, 할아버지 귀가 잘 들리도록 할머니 건강 위해서. 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선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곳에 고통을 호소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또한 이 나라 백성들,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김은숙 동생 우울증과 답답함으로 힘들어하는데 40일 새벽 작정기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마치고 사단이 떠나가도록 지우기 되시고, 김상진 씨 나라 안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좀 더 추스려봐요. 이게 너무 많아.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 터키 지역에 선교사님들 드러내놓고 선교활동 못해요. 들키면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 기도 부탁하고, 유경희 씨 남편 박기동님이 성령 침례 받는 것과 시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외손주 모든 세포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양육되고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기도 부탁해서, 자 지금 들은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같이 한 2, 3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암병이 뚝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또 아픈 다리도 치료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과하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아름다운 귀한 뜻과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려각한 병만은 내가 예수님 병하노니 묶임 받고 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의 놀라우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있는 사울이 주의 세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3절 사울이 행하여 담에서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 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기도거든요. 그것도 그냥 단단한 기도가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할 때 사탄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들고, 그리고 이제 공생에 들어가는 그 공생의 첫 번째 또 하신 일이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이런 일들을 쭉 이어서 하십니다. 그 일이 계속 사복음서 보면 반복되던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을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을 전도해서 만드는 그 첫 번째가 베드로예요. 고기 잡고 있는, 그물을 깁는 이런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그러니까 바로 배와 그물 버려두고 쫓아왔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역시 주님은 주님이다. 어떻게 말 한 방에 그냥 딱 나오냐. 그러다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요지가 나를 따르라고 따른 거지,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야 하루에 고기를 몇 마리나 잡니? 어쩌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하기 전에 뭐 하시고? 그렇죠, 기도하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설득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행한 능력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에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기적이 베드로를 부르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불렀고 요한을 불렀고 야고보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뭐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두 제자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부른 건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달라요. 예수님이 그냥 너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따라간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쪼여가지고 강력한 빛을 쪼이고 음성이 들려오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이거를 보면서 뭘 지금 말하려고 그러냐면 사울 바울을 전도하듯이 전도하면 전도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멀건 대낮에 빛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면 누구 뭐 스님인들 안 나오겠어? 무슨 무당인들 안 나오겠어? 다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많지 않아. 누구요 그게? 바울이야 사울. 그런데 아, 이 바울은 그릇이 달라. 아, 그 그릇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도 또 다르구나. 내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아니여? 바울이 아니야. 바울 같은 그릇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우리는 제자도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하고 하나님이 빛을 쪼여서 예수님이 빛을 쪼여서 바울을 전도하고 끝났냐? 아니요.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자기가 나온 거야. 어떻게 나왔어?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막 대낮에 빛을 보여. 그게 아니잖아. 그잖아.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기가 나왔어. 그러면 병든 자들은 어떻게 다 아파서 나왔어. 아하. 꼭 무슨 하늘에서 빛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와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가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무슨 우리가 바울이요 무슨 베드로요 그냥 나와 잔소리 말고 음성을 들려줘봐요. 뭐 하늘에서 빛을 쏴봐요. 까불지 말고 그냥 나와. 그냥 나오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비밀이 있어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해 준 거예요. 그렇지.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면 나오지 왜 안 나오고 있냐 이거야. 그 말은 불순종하고 있다. 꼭 무슨 뭐 하나님이 밝은 빛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서만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에 가는 다양한 양태 스타일 중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베드로가 굉장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역량이 베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 중심으로 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뭔 개념이 있냐면 아주 그 고약한 선택했다는 그 고약한 그 개념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구원 안 할 거다. 그리고 더 심하게 이방인은 그 왜 만들어 왔다냐? 아, 왜 만들어? 지옥의 불쑤시개로 만들려고 했지. 아, 그 따위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 전도 허겄어 안 허겄어? 안 하지. 아, 지옥의 불쑤시개를 무슨 천국에 데리고 가.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인도 뭐해? 사랑을 해.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누가 필요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를 부른 거는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불렀다면 바울을 부른 거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베드로보다 누가 더 고마워? 아, 우리는 베드로 라인으로 구원받은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누구 라인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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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밝은 빛을 쪼이고 음성을 들려줘서라도 구원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 라인을 봤을 때 그리고 쓰는 그릇이 달라. 베드로는 능력은 뭐 굉장했죠. 바울도 능력은 굉장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 충만하고 다 비슷한데
다른 게 또 하나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원하고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보내서 그 역할이 다른데 또 하나 다른 게 있어. 베드로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신약성경을 두 개밖에 안 썼어. 뭐하고 뭐하고?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하고 그렇게 분명히 베드로가 썼는데 지금도 의심이야. 진짜로 베드로가 썼을까?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공식적인 것만 13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는 기독교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상당히 불편하죠. 아하, 그러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제자도 아니고 솔직히 뭐 바울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 왜 바울 같지 않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거는 나만 그런가? 주님의 뜻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이걸 내가 이렇게 바꾸 생각해 봤어요. 바다에 이제 이제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대. 그물로도 잡고 낚시로도 잡어. 그런데 이제 낚시를 잡으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뭐 그물이든 낚시든 던지면은 그 바다 안에 있는 고기를 다 잡는 건 아니요. 누구만 잡어? 무는 놈만 잡어. 걸리는 놈만. 그러면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좋아, 안 걸리는 게 좋아? 그지. 걸리는 놈만 죽어, 사시미 떠가지고. 안 걸리는 놈은 살고. 그거는 그래. 그런데 사람은 전도의 낚시에 걸리는 게 좋아, 안 걸리는 게 좋아? 우리는 걸려서 천당 가는 거요. 걸려서 못 가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안 걸려서. 그러니까 아무리 미끼를 던지고 그 전도지를 던지고 해도 뭐지를 안 해요? 물지를 안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던지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많이 믿으셔? 아이고 참. 그거를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하지 않은 백성이다, 택하지 않은 백성인 거라. 우리는 뭐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서 구원하면 좋죠.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동문에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예수님을 깜빵에 넣었지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깜빵에 넣었지. 근데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다 이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만 그게 나다. 아하, 오늘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막 감동이 되시기를 바래요. 아, 주님은 나와 일치로 생각하시는구나. 주님은 나와 일치로 생각하시는구나. 시작.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해, 우리가 무슨 주님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그냥 따르는 사람이지, 신자지. 그러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보신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풀면 지금 네가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주님 말을 들은 거야. 자, 우리는 막 굉장한 것만 자꾸 요구해.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하늘을 나는 게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못 걷게 되어 보니까
일어나서 걷는 것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유난히 좀 그런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면요, 대한민국 두루두루 괜찮습니다. 나는 수십 개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인물 대단해요. 여러분 정도만 돼도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괜찮아요 하고 사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 화장을 진짜 막 나 왜 이렇게 생겼다냐.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 이영애 2형에만 이뻐. 우리는 3형에 4형에 5형에는 다 그러면 모르기는 해도 내 이영애 씨를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이영애 씨는 이쁘다고 생각을 할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나도 왜 이러냐 이제 진짜 잔금이 찍을 때 오고 진짜 너무 다르네. 그치? 나 진짜 놀라운 게요, 지금도 동치미 옛날 게 나와요. 그게 7, 8년 전이야. 그때 나오고 지금 나오고도 다르더라니까. 에? 같은 동치미인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뭐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자꾸 이미 세월은 가는데 자꾸 옛날만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재산? 옷? 누구는 뭐 얼마나 어마어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사님 간증할 때 대기업에 성공한 사람은 돈이 있어서 행복하냐고. 아니라니까 돈은 행복한데 또 다른 많은 없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적의 이 표준을 조금 낮춰봅시다. 걷는 것도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감사할 일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꼭 빛을 쪼이고 음성을 들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부른 줄 알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서 막 희한한 걸 체험해서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평범한 기적 속에서 감사한다면 그 평범한 기적 위에 기적을 이루면 얼마나 감사할까. 아멘.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공부를 잘하고 또 말도 잘 듣고 막 애가 흠이 없어요. 그런 애는 없습니다. 왜?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애가 나오겠습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그런 애를 만들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봐. 응? 그렇잖아요. 그런 애를 낳을 엄마가 나를 좋아하겠냐고. 우리는 좀 현실적 감각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위에만 올려다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내가 오늘 또 뭐 빛이 안 보인다는 둥 무슨 뭐 음성이 안 들린다는 둥 자기가 바울도 아니면서 그래 하나님이 바울은 바울에 맞게 역사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역사하시고 감사하게도 나는 나에게 맞게 역사하셨다. 그게 다 구원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순종해야 할 너는 여지껏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잔소리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이번 주일날부터 교회 잘 나와서 구원을 받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만족은 어디에 지금 두고 있나요? 하늘에서 정오의 빛이 내려 쪼이고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때 만족하고 감사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감사하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또 내 마음속에 감동을 하셔서 이 귀한 철야에 아니면 유튜브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닌가? 아무쪼록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하나님이 크게만 역사해야 하나님 역사고 작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 작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니 그것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키워갈 때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주여 내게 그런 은혜 나려 주시라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5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기도하시고 5분이 끝난 다음에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고, 제가 기도의 제목 못한 것 올려드릴게요. 박소영 씨 부모님과 동생 내외 주님 만나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선혜 씨 목사님 저희 고모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꼭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오향목 씨 저희 작은 이모 남편이 안산제일교회 곽영락 집사님 폐암 4기 진단받아 투병 중에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해주시고요. 한 가지 기쁜 소식도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미국의 LA에 사시는 분이 자기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오늘 유튜브로 제게 거기다 내용이 왔어요. 엄마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서산에서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교회 나가시기로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뭐 하늘이 빛이 내리고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린 건 아니지만 부족한 저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니 그것도 기적이 아닌가? 에? 아멘. 꼭 홍해바다를 갈러서 거기 뭐 진흙창을 신발을 빠져가면서 건너야만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벼운 것부터 중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니,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작은 기도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호로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무슨 하늘이 갈라지고 무슨 하나님의 빛이 비쳐 쪼이고 무슨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만 기적이 아니라 세미함 속에서도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기적이라. 아버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과 권능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 꼭 구원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어서 꼭 구원해야 할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능력과 권능만 나타나게 하소서. 올려준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무슨 주님의 음성만 들려야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세미한 음성 속에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 또한 기적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유튜브로 기도하는 제목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들 한 분 한 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놀랍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타까운 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온 길거리에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성탄절 노래를 듣고 성탄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신 기쁜 소식이 온 국민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들 위해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